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도 최고의 아우터를 찾아서 역대급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. 머리는 거의 난장판인데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. 스케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기를 수 있는 시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맛 좀 봐라! 라고 하면서 머리를 오늘은 좀 풀고 나왔습니다. 왜냐면 맨날 모자랑 헤어밴드 이런 거를 쓰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은데도 탈모가 좀 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머리가 조금 지저분한 거는 지금 거지존이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만져봤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. 제가 이번 아우터를 구매한 총 금액은 이렇게 요 정도 금액이고, 제가 준비한 아우터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 중에 함께 구매한 아이템인데,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우터보다 좀 더 디테일이 있고 좀 더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 구성으로만 꾸려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직접 구매하고 입어보는 아우터 영상 바로 한번 가보시죠. 첫 번째는 이 블레이저.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. 브랜드 이름은 비긴202라는 브랜드인데 봤을 때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고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블레이저보다 훨씬 더 오버하고 기장감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봉지도 다 너무 좋고요. 여기 버튼도 보시면 글씨가 새겨진 자체 제작 버튼을 사용을 했고, 제일 첫 번째 버튼에는 이 실 컬러를 다르게 해서 좀 포인트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준 것 같아요. 이 브랜드에서 좀 신경을 썼다고 느낀 게 이제 안감 컬러를 되게 잘 어울리는 안감 컬러를 썼어요.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안감에 포인트를 줘도 이쁜 스타일링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품이 큰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스토퍼를 통해서 스트링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좀 더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제품으로 변신을 하죠.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가격이 조금 낮지는 않죠. 근데 사실 저는 이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40만원, 50만원대도 아니고 뭐 20만원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은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링의 블레이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. 자, 다음 브랜드는 로맨틱 크라운의 제품인데, 저는 사실 로맨틱 크라운을 별로 이렇게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수염이나 제 얼굴의 인상이나 잘 안 맞았습니다. 제가 입어보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서 구매를 해봤는데, 로맨틱 크라운의 장점은 제가 그런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즌을 전개하는 브랜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거는 취향이 다르고 타겟이 다를 뿐이지 브랜드가 계속 나아가려는 그 정체성을 계속 밀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. 근데 로맨틱 크라운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준수한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입어봤는데 버튼을 잠그는 게 더 예뻐요. 풀었을 때 좀 애매해요. 이런 카라 자체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나와서 저는 좀 이렇게 버튼을 다 잠그고 코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RC라고 해서 로맨틱 크라운의 약자겠죠? 이렇게 자수가 박혀있는데 이 자수 몰빵 고퀄이에요. 분장점 잘하는 데 가가지고 한 왕볼 룩입니다. 네, 이렇게 말하면 알겠죠? 우리 군필자 친구들은. 자, 다음은 셔터라는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. 되게 버튼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버튼은 좀 싼티나요.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봉제, 뭐 원단,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일단 핏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, 특히 이 소매 부분을 줄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버튼을 잠그게 되면은 되게 뭔가 주름이 잡히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. 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좀 멋스러운 뭐 주름이나 뭐 셔링 느낌 자체가 나는 거를 구매하고 입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뭐 위쪽에 이렇게 버튼을 잠그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한 무드가 연출이 됩니다. 되게 슬림한 코디에 더 어울리고, 굳이 슬림한 코디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통이 있는 코디에도 무조건 어울릴 거예요. 재밌는 코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제품만 21SS 신상품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예뻐서 20FW 제품을 구매한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가장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종 미네드 플라이트 자켓인데, 이런 어깨 패턴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에요. 막 어깨가 넓어 보인다거나 핏이 좋아 보인다거나 좀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못 받았지만 제품 퀄리티나 디테일 자체는 되게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. 이 버튼의 컬러도 브라스 컬러로 해서 엣지 있고 포인트 있는 디테일도 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벨트처럼 보이는 디테일이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남성미를 살리는 느낌 이 아닐까. 저는 조금
포인트 되는 컬러를 좋아해서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해봤는데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무난하게 코디를 하고 싶으시면은 블랙으로 코디하면 되게 무난하면서 포인트 있는 자켓이 되겠죠. 포켓 자체는 지금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손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불량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사이드 포켓이 있는데 이런 사이드 포켓이 있다는 거는 이런 메인 포켓이 제 기능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디자인성이라는 거죠. 꺼낼 때 너무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넣고 빼고 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포켓은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는 이렇게 사이드로 넣어서 연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노락 제품인데 이번에 구매한 아노락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매뉴얼 브랜드의 아노락입니다. 노매뉴얼은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브랜드여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의 아노락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숨겨진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도라에몽처럼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수납 공간이 되게 작아요. 핸드폰 정도 딱 하나 들어갈 크기입니다.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은 보통 MA1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여기에 있는 건데 쭉 내려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놨어요. 그래서 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해가지고 지우개 팍! 이레이저! 이렇게 펜! 팍! 해가지고 네. 그리고 뭐 역시 노매뉴얼답게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 퀄리티 다 좋아요. 좀 아쉬운 점을 말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포켓이 있잖아요. 이렇게 주머니 넣는 포켓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옹졸하게 살짝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느낌.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, 이 후드핏 항상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어요. 내가 이거를 벗고서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요. 이게 앞까지 이렇게 나와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체형, 스타일에 대한 의견입니다. 자, 다음 제품은 아조바이아조 브랜드인데 아조바이아조 인기 많죠. 이번에 저는 이제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간 자켓을 구매를 했는데 포켓에 이 덮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페이즐리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여. 여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디테일들이 저도 구매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보니까 여기 포켓 되게 예쁘네?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볼펜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수그릴 때 아하! 그래서 이게 허벅지랑 만나서 이렇게 찔리거든요. 핸드폰 이렇게 주려다가 보면 이렇게 스트링도 있어서 좀 이렇게 주름 가게도 입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확 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되죠. 너무 아까처럼 통짜로 툭 떨어지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굴곡을 주는 거예요. 근데 아쉽게 이게 투웨이가 아니에요. 너무 킹웨이 모색이긴 한데 킹웨이로 생각해봐. 그럼 킹웨이로 딱 돼 있으면 이렇게 딱 열린단 말이야. 아, 요거는 좀 아쉽다. 자, 다음은 루오니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 중에 계속 같이 볼 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와 이게 뭐냐,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다? 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좀 셋업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 정말 괜찮으면은 다른 제품도 계속 구매를 해보려고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였거든요. 근데 이 브랜드는 저희 팀이랑도 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에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멋있어. 근데 어? 뭐지?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원단의 가격을 낮추고 부자재 이 디테일 쓰는 거에 몰빵했어요. 패키징이 저 양복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보니까 루오니어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제품과 이 브랜드를 소개할 때는 요게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사진이 찍혔을 때 잘 나오면 좋을 것 같다. 왜냐면 사진으로는 이런 질감 자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. 좀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원단을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멋있는 옷을 많이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원단이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다음은 비에비어라는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는 정말 저도 구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구입을 해봤는데 확실히 옷을 잘 만들더라고요. 두 종류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전부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시보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볼 땐 이중으로 덧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짱짱하고 퀄리티가 좋은 무드를 보여주는 것 같고 뭐 버튼이나 전체적인 원단도 제가 이 제품에 딱 어울리는 전체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. 그래서 확실히 와, 옷을 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브랜드입니다. 이 제품 되게 품이 커서 여러분들이 안에 무엇을 조합을 해도 잘 들어가겠구나. 왜냐면 이렇게 품이 크니까 안에 후디를 해도 되고 좀 두께감이 있는 니트를 해도 되고 그냥 티셔츠를 해도 그에 맞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링을 꽉 조여버려. 그러면은 이렇게 어벙하게 퍼지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, 연출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핏도 너무 예쁘고요. 요거는 제가 최근에 결혼식 할 일이 있어가지고 위에 아우터로 걸쳐서 입고 갔다 왔던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. 기본적으로 2A겠죠? 확인 안 했는데 역시 좀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. 잠그면 뭐 주머니 이렇게 손을 넣을 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좋고 여기 이 제품이 되게 예쁜 거는 이렇게 조였을 때 와, 이 앞에 이렇게 딱 주름 드는 게 너무 예뻐요. 여기도 제가 좀 이렇게 소매 스트랩을 이용해서 좀 줄인 거거든요. 근데 이 주름 자체가 이 원단이랑 너무 잘 맞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는 아이템입니다. 이 기장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장이어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마 내년 가을에도 또 종종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비에비어 제품이었습니다. 다음은 디앤서라는 곳의 자켓을 구매해봤는데 요거는 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디앤서는 예전에 그 레플리카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좀 브랜드화돼서 독창적인 느낌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. 체형 자체는 좀 표준 체형이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근데 좀 이게 어깨나 이런 품 자체가 오버하면서 밑으로는 좀 슬림하고 총기장이 굉장히 짧게 떨어져서 좀 키가 크신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다. 근데 좀 키가 작거나 좀 비율적으로 스타일링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아마 좀 입기에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좀 이 제품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브록 개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막 디테일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아요. 뭐 학생분들이나 나는 옷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해요 라는 분들한테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은 브록편으로 또 추가를 했고 이 제품은 영상에 예전에 유료 광고로 소개가 되었던 제품입니다. 제가 다시 또 소개할 만큼 이 제품이 되게 저는 핏도 마음에 들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MA1 종류의 아우터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브록편으로 넣는 개념입니다. 네, 두 번째 브록2는 일전에 소개했던 슬로우 애시드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제품을 제공받아가지고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. 저처럼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다 입을 수 있는 되게 큰 사이즈의 자켓입니다. 일전에는 여기 이렇게 에어 포스 이렇게 공군이 적혀있는 디테일의 자켓을 입었는데 너무 과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심플한 디자인의 형태도 있으니까 나는 다 전부 아우터가 작아서 고민이야 하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피시텔 파카류 중에 이렇게 좀 숏한 피시텔 파카 제품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타사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이런 피시텔 파카 긴 버전, 짧은 버전 다 좋아하거든요. 피시텔 파카도 너무 막 밀리터리스럽게 안 입어도 충분히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코디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은 아우터를 보여드리고 아우터의 종류도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구매한 제품으로 영상을 한번 다뤄봤는데요. 이렇게 좀 적은 가격대부터 높은 가격대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요. 이 영상으로 좀 예쁜 스타일링, 좋은 소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